아침에 원고 마감 때문에 글 쓰는데요. 갑자기 뒤를 보니까 이 녀석이 있네요. 우리 은고미가 왔구나. 은고미가 언제 왔어? 아유, 은고미가 이렇게 이쁜데. 아유,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요, 은고미. 그런데 이렇게 이쁜 동생이 왔는데 우리 팬더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팬더는 계속 아주 기분이 왜 왔냐는 식으로 은고미를 째려봅니다. 야, 이렇게 이쁜 여동생이 있으면 네가 좀 이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놈아. 응? 너는 왜 기분이 안 좋아? 응? 으르렁거리고. 야, 은고미 봐라, 이렇게 이쁜데. 응? 이거 봐봐, 이게 얼마나 이쁘냐. 응? 너도 마음을 좀 넓게 써라. 응? 으르렁거리지 말고. 왜 그래, 왜? 응? 오리야, 오리 너는 왜 이렇게? 응? 야, 은곰이 가잖아. 아, 진짜 안 가는구나. 가려워서 얼굴 긁고 있구나. 오리야, 너도 은곰이 왔으면 이렇게, 응? 반갑게 좀 하고 이래야지. 계속 여기 웅크리고 있으면 되겠니? 오빠잖아. 네가 바로 위에 오빠, 응? 그지 않니? 우리 어떻게 생각해 너? 이게 오라요? 새해 마지막 날인데 말이야. 아니, 한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인데. 응? 우리도 이제 팬더도 마음 넓게 쓰고 우리도 마음 넓게 써라, 알았지? 아휴, 내가 진짜, 응? 니네들 아이고, 그래, 은곰이고 뭐고 나만 이뻐하라고? 아유, 그래, 더 이상 어떻게 이뻐하니, 우리야. 아유, 귀여워. 우리 오리는 입 밑에 이렇게 하얀 털이 되게 이뻐요. 이런 거. 행동은 더 이쁘지만. 아유, 귀여워. 근데 이렇게 은고미가 오면 확 가버릴까봐 항상 걱정돼. 만져주다가 잠깐만 다른 게 만지면 확 가버려요, 은고미. 그러거나 말거나 오리는 계속 만져달라 그러고. 아, 은고마, 갈라고? 은고마, 가지 마. 은고마, 아이고, 은고미, 은고미 가버린. 은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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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고마. 은고미가 마음을 굳혔어요, 가려고. 결국 은고미는 가고 우리만 남았네. 팬더도 하고 우리 남자애들끼리 우리 그냥 의지하고 살자.